아이돌 차트쇼 계속해서 깨르르 깨르르 나의 아이돌 이건 너만 할 수 있어 8위로 넘어가보죠. 8위 슈퍼주니어 리아옥 색다른 걸레. 아 뭐야. 형이 나왔습니다. 골룸 한번 보여주시죠. 네, 사실 멤버들도 놀래요. 골룸을 한다고 했을 때 네. 아, 말린 멤버도 있었고 네. 아 로가 이건 좀 근데 저는 이제 성대모사나 이런 거 좀 약하니까 네. 좀 이렇게 외모 이렇게 외모를, 겉으로 보이기에 조금 파격적인 거를 선사했었죠 좀. 어 이 뭐야 조혜련 이후 처음 보 완전 웃김 이미지가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골룸 문장하는 것이 이젠 자연스러워서 연기력이 투철하다. 어허 어허 아 이거 맞추는 거예요. 어 골룸 분장을 이렇게 에에 소화하는 연예인은 처음 본 듯. 아 려욱 오늘 고장 났어. 천연덕스럽게 소화하는 아니야? 골룸 분장을 이렇게 신기하게 소화하는 연예인은 처음 본 듯. 힌트 보여주세요.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. 행동이나 동작이 보기에 사랑스럽거나 귀엽다. 성종 아름다워서 예쁘게? 아, 에이, 예쁘게 나쁘게 아름답겠다. 네, 거기서 먹인다. 우리 어. 깨르르 깨르르 나의 아이돌 이건 너만 할 수 있어 8위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색다른 골룸 예쁘게 소화하는 슈퍼주니어 려욱 1호 3,4세대 모집단 4.6%가 선택. 그중에서도 10대 여성분들이 저를 가장 많이 지지해 주셨네요. 다양한 캐릭터 분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 주는 슈퍼주니어 형들. 그중에서도 캐릭터 분명한 이 사람. 바로 제 옆에 있는 려욱 형인데요. 네, 저예요. 2012년 처음 등장한 려욱 골룸. 아이돌이라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골룸 분장을 당당하게 선택. 심지어 그걸 예쁘게 소화하는 려욱이 형. 려욱이 형은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바로 얼마 전이죠. 슈퍼쇼 6에서 엘사 골룸으로 변신. 또 한 번 예쁜 골룸을 탄생시켰죠. 깨르르 깨르르 나의 아이돌 이건 너만 할 수 있어 8위. 골룸은 골룸인데 예쁜 골룸 슈퍼주니어 려욱. 근데 사실 제가 6에서는 네. 예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장님의 요청이 있었어. 려욱아 너 노래해야지 조금 예쁘게 하자. 아. 아, 이왕 할 거면 좀 예쁘게 하고.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 조용히 너무 앞서가지고 아, 막 이랬단 말이야. 정말 너무 심해서 이게 볼새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러니까 보고 싶어. 네. 심지어 노래를 하면서 하는 거였어. 근데 네. 노래는 또 잘하면서 노래 끝나면 막 이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뭐 분장을 하면서 망가지면 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? 싫어해 사실은. 그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번 네. 투어를 통해서 네. 은퇴식을 네. 뭐 제대로 빵 보여주고 은퇴식 은퇴 투어가 아닐까. 네. 골룸은 그만해야 되고 네. 무엇이든 마이너스 1 찬스권 게임이 있다는 거죠. 빠밤.